is Nexon. And Nexon has been using AWS for a while now. They're very excited about the Seoul region. And to share more about what they are doing on AWS and what they plan to do in the Seoul region,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the CTO of Nexon, Jungsong Won.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슨에서 신규 게임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정상원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11월 18일 넥슨에서 퍼블리싱해서 국내 양대 마켓의 그 최단기간 1위를 차지하고 지금도 1등의 등을 다투고 있는 히트라는 게임입니다. 히트는 요즘 대세인 AWS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좀 떨리는군요. 예. 오늘 서울 리전의 런치로 인해서 현재는 도쿄 리전에 있는데 서울 리전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넥슨에서는 AWS의 도움으로 그 서울 리전으로 옮기는 사전 테스트를 했으며 여러 가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게임들도 다 같이 서울 리전으로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임들은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대표 모바일 게임들로서요. 모두 AWS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서울 리전이 오픈된다면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넥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슨은 보시다시피 매출에서는 그 국내 제1의 가장 큰 게임 회사이고요.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 폭발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입이 살짝 늦기는 했지만 작년부터 신규 개발과 퍼블리싱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글로벌 게임 1등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길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30개 정도의 게임이 개발되고 있고 또 퍼블리싱 역량도 더 키워서 저희가 향후 글로벌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의 특징이 좀 독특한 게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게임과 좀 다르게 모바일 게임은 6개월 정도의 그 라이프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기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기간에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라이프타임 짧다 보니 빠른 결단과 빠른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변화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바일 시장에 있어서는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그 게임의 개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을 하고 인프라를 선투자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그 모바일 게임들은 마켓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널링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온라인 게임보다 커서 저희가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저희가 찾아낸 솔루션은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로 게임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 IDC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썼을 때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개발용 게임 서버를 할당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퍼블리싱을 할 때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또는 유저가 늘어날 때 기계 하드웨어적인 설치를 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트래픽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모바일 게임의 경우는 특히나 더 잘 되는 게임의 경우에 실제로 유저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속도는 마치 디도스 공격을 당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히트를 서비스할 때도 아마존의 그 트래픽, 아마존에서 트래픽을 받아줘서 아주 편안하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처음에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이 없다는 점이랑 또한 그 온라인 게임의 경우 빠른 형태로 라이프 사이클이 정해지기 때문에 언제 게임이 줄어들지 모르는데 이것을 약정하지 않고 그 현재 게임의 상황에 따라 맞춰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외에다가 그 IDC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체 비용상으로도 30% 이상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게임 서비스의 이익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넥슨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있는 히트라는 게임은 AWS의 DynamoDB를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해서 퍼블리싱한 게임입니다. 이것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그 게임이 워낙에 블록버스터라고 생각을 해서 유저들이 많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SQL 쪽 DB를 사용할 때는 그 DB 사이즈가 늘어남에 따라 레이턴시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MSSQL에서 NoSQL로 전환을 하면서 당시에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이야기가 있던 다이나모 DB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한 다이나모 DB를 써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사이즈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10ms 이하의 레이턴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초단기간 1위를 할 만큼 유저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쾌적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글로벌로 최고 히트작이라고 불리고 있는 도미네이션즈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로 1700만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저들의 행동 패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넥슨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AW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AWS 서울 리전이 생긴 만큼 넥슨은 향후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국내 PC 게임에서도 AWS를 사용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리전 오픈을 통해서 넥슨은 AWS로부터 향상된 기술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넥슨을 대표해서 AWS 서울 리전의 오픈을 축하드리며 AWS 서울 리전이 한국 게임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